여름 휴가철과 엔데믹 이후에 첫 여성 추석 연휴에 3분기 해외여행 수요가 급등하면서 하반기 여행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의 3분기 해외여행 송출객 수는 지난해보다 302% 늘었고 해외 패키지 예약 건수도 429% 늘었습니다. 노랑풍선의 3분기 패키지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450% 늘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도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나투어의 경우 3분기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는 36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31% 늘었습니다. 9월 패키지 송출객 수 역시 올해 최다로 2019년의 74%로 회복했습니다.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로 인해 그동안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가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여행업계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 10월 이후에도 송출객 수가 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여행시장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봤습니다.